YMCA 관법부는 윤병인 선생님께서 이제 창설하셨어요. 윤병인 선생님은 이제 특이하게 무술 이력이 이제 만주 쪽 중국 쪽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퍼져 있는 무술들을 접했다고 해요. 윤병인 선생님의 스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이제 선생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술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건데 몽골 계통의 선생님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윤병인 선생님은 원래 이제 뭐 만주족도 아니고 그쪽 이제 좀 조선인이라 그래갖고 실제로 그 윤병인 선생님의 주변 형제분들이나 이런 분들 증언에 따르면 잘 안 가르쳐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윤병인 선생님이 그 몽골 그 무술 교사의 그 앞집 마당을 이제 쓸어주기도 하고 남들에 비해서 이제 교습비도 뭐 두 배로 냈다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무술인데 다시 이제 흥미롭게 팔기권이나 팔극권 때문에 이제 좀 흥미를 갖게 되시는데 실제로 이 윤병인 선생님이 배운 무술은 팔극권 계통이 아니라 그때 이제 다양한 무술, 그쪽 지방에 퍼져 있는 다양한 무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술 연구가들의 그런 이제 의견 이런 거에 따르면 그 몽골계의 그 중국인 무술 교사가 뭐 군인 이제 청나라가 해체되면서 이제 같이 해체된 팔기군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퍼져 있는 한족들이 하고 있는 팔극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태권도로 따지면 고려 정도 되는 품새거나 이제 뭐 가라드로 따지면 공산군 정도 되는 품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팔극을 열심히 하고 이제 또 그 소팔극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배워 나가기 전에 이제 기본으로 익혀야 되는 기본공이 태권도로 따지면 유급자 품새 내지는 뭐 기본 동작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금강팔식 뭐 육대계라 그러나 뭐 아무튼 그 YMCA 권법부 윤병인 선생님이 하신 권법부의 체계에 보면 금강팔식이나 뭐 육대계 같은 게 없어요. 전혀 이제 그 힘을 쓰는 방식도 전혀 딴판인 장권이라든지 단권 이런 품새를 하는데 그 뭐 이름 자체도 장권 단권 다르죠. 그래서 같은 품새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같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라 장권은 좀 뭐 그러니까 움직이는 폭도 넓고 발차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이제 상대방한테 뛰어 들어갔다가 뛰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단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자리에서 한 걸음씩 움직이다시피 이제 이동하는 품새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뭐 단계적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조금 빠른 동작을 취하는 무술은 그걸 익혀나가는 기본 동작도 좀 뭐 빠른 동작을 연습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련 단계를 나아가는데 반면에 전혀 여기는 엄청 빠른 동작 가벼운 사람 몸이 날린 사람이 쓰는 운동을 하다가 팔기권이나 단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육중하고 밀고 당기고 이런 식의 몸놀림을 필요로 하는 품새가 있다 보니까 그 체계가 어떤 따로 있는 무술을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그 윤병인 선생님을 지도했던 그런 그 몽골계 교사가 이제 군인 출신이고 군대에서 했던 그런 다양한 무예를 윤병인 선생님께서 이제 익히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